번째 문제입니다. 네. 연애 중인 남녀의 90%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요. 거짓말. 조사 결과 남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위는 전화 온 줄 몰랐어. 2위는 너가 제일 예뻐. 1위는 이제 집에 가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3위는 재미있게 놀아. 2위는 선물 안 사줘도 돼라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여자들의 거짓말 1위는 무엇일까요? 와, 미! 안 보고 싶어. 안 만나도 괜찮아. 그러니까 뭐뭐 해도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마음에 없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해줄까? 하면 아니 괜찮아 이러잖아요. 근데 안 괜찮잖아. 그래놓고 나중에 삐지고. 아, 맞아, 그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. 맞아, 그러고 그래서, 있어. 선물 사줄 때도. 그냥 그럼 나는 작은 거라도 사주세요.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. 뭐 안 해줘도 아니, 나는 괜찮아. 괜찮아. 마음이 들켜버려가지고. 이거 바로 맞추면 안 되잖아. 땡이야, 땡. 괜찮았는데. 이거 남자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이제 집에 가. 집에 가? 여자 아니면 중국집처럼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, 좋다. 거의 다. 해봐. 네. 효, 이제 다 왔어. 거의 다 와. 이런 거 어때? 나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. 맞다. 눈썹 이만큼 붙여있어. 생활이라고? 맞네. 야, 이거 좀 와닿는다. 나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? 오늘 뭐 이렇게 예뻐? 맞을 것 같아. 그치,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오늘 화장했어, 안 했어요? 나 완전 맨 얼굴이지, 지금. 입술 빨간 거 뭐야, 입술 빨간 거. 아까 닭발 먹었대, 닭발 먹었어. 닭발 먹었어? 맞을 것 같아. 해봐. 나 오늘 진짜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. 아니야? 나 완전 느낌 좋았는데. 이거 괜찮았는데. 아니면 이건 어때요? 조금 옛날 버전인가? 우리 집에 통금 있어. 자체를 몰라. 나 10시까지 가야 돼. 아니 근데 진짜 제 아는 애들 중에 통금 많았어요. 나 통금 있다? 통금이란 말 자체를 진짜 30년 만에 들은 것 같아. 오케이, 정답. 네가 난 이거 너랑 처음이야.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나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이거 뭐야? 뭐야, 이런 게 다 있어? 그리고 네가 첫사랑이어도 될 수 있고. 그러니까 네가 이거 처음이야. 수줍으면서. 그래.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자기 얘기죠? 아니에요. 네가 처음이야. 그래. 저런 거 아니야? 막 여자들 데이트할 때 많이 안 먹잖아. 조금씩 먹잖아. 배불러. 배불러. 조금만. 그래. 배불러 뭐 이러고 있잖아. 근데 화장실 가서 구황작물 먹는 거 봤어. 고구마 감자 막 깨는 거. 저도 지금. 와, 뭐가 먹어? 반찬 필요 없어. 급하게 배채우기 좋은 거. 원효 씨가 신혼 초 때 제가 맨날 아침을 하면 김치찌개 끓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반찬 같은 거. 그럼 원효 씨가 이래요. 다음날. 여보, 그냥 어제 먹던 거 갖고 와요. 힘들게 또 하지 말고 이러는데 없거든. 왜? 내가 다 출근하면 바로 다 먹었거든. 그러니까 어저께 없는데 결혼하고 음식 쓰레기 봉투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. 쓱쓱해. 싹 먹었거든. 그때마다 너무 민망한 거야. 그게 사실이구나. 해봐. 누가 했어? 이거 받는 거 같아. 배불러. 아니야? 이게 아니야? 내가 유력한 거 같아. 좋았는데. 나 느낌 온 거 있어. 배불러랑 약간 비슷한데. 나 술 전혀 못 하는데. 술을 일부러 좀 못 먹는 척 하는 거. 근데 내가 또 화장실에서 봤거든. 자기 뭐 자기가 때려서 봤어. 빨개져 가거든. 야, 걔가 아까 걔야? 구황작물 걔야? 걔 친구야, 걔야? 야, 바쁘다.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바빠? 구황작물, 너 얼굴 빨개져. 난 너무 많이 먹었나 봐, 오빠. 난 먼저 들어가야 되지. 내 보게? 아까 구황이 걔인데? 옥탑 재밌다, 이거. 어린 애들 반칙이네. 같이 내야, 같이 술을 못 먹는 척 하는 거. 술 못 먹는 척. 괜찮다, 누나. 옥문화 겁나 웃기네요. 이것도 아니야? 그 친구 만나보고 싶어요. 진짜. 샷댄백에 그것도 넣어줘. 아니, 근데 구황장. 와, 여기에 정답이 없다고? 아니면 그거 아니야? 그냥 단순히. 그냥 사소한 거야. 근데 기분이 좀 나빠. 뭐, 기분 나빠인데? 아니, 괜찮아. 나 안 삐졌는데. 이거. 나 야, 이게 제일 많아, 맞아. 삐졌지? 안 삐졌어. 안 삐졌어. 안 삐졌는데. 나 안 삐졌어. 정답입니다.
이거 딱 왔어. 아, 이거네. 안 삐진 거. 얼굴은 똥심은데. 그래. 안 삐졌는데? 어. 분명 누가 봐도 지금 기분 나쁘거든? 어, 근데. 그래가지고, 근데 아, 안 삐졌어. 이렇게 거 해보자. 어, 왜 그래? 아, 아니, 안 삐졌다고. 오빠 때문에. 아, 진짜 얘기를 잘해. 어. 둘은 거짓말 안 하지. 솔직히. 저요? 해본 적 없지. 저는 원효 씨,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 이제 말 안 하는 건 좀, 종류들은 좀 있어요. 굳이 말 안 하는 거? 어. 뭐 예를 들면은, 내가 만약에 숙 선배님이랑 일하다가 싸웠어.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원효 씨한테 얘기 안 해요. 그러니까 원효 씨랑도 나중에 만나서 일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다 이런 거는. 그런 얘기는 안 하고. 근데 만약에 이게 한. 너무 서러운 건 얘기할 수 있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감정이 한 6개월 이상 간다 싶으면 그 사람을 이제 안 봐야. 왜냐면 또 나중에 화해하면은 우리가 우스워지잖아요. 남편한테도. 그리고 내 청송 친구들 약간 좀 잘못한 일들 절대 얘기 안 하고. 아. 왜냐면 만나서 놀아야 되니까. 야, 괜찮아. 괜찮아. 그냥 괜찮아. 아, 나는 저게 붙어 있는 건 줄 지갑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. 아니 붙어 있는 거였는데. 어때 붙어 있었는데 뭐가 떨어졌어? 어떻게 있는 거였어? 됐어. 원래 저는 이런 거 안 놀래거든. 왕왕 있는 일이.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거짓말 안 하고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, 제가 오히려 욕들을 먹는 스타일. 너무 솔직해서. 너무 솔직하게. 즐거부스러 만드는. 아, 생각해보니까 김원효 씨 대왕 거짓말한 거 하나 있잖아요. 뭐요? 그 결혼하자고 할 때 약간 청혼 느낌으로 자기 1억 있다고. 거짓말이었어? 네. 거짓말이었다. 얼마 있었는데? 너무. 제가 그때 사실은 보증금 1,200만 원밖에 없고 10원도 없었어요, 제가. 돈이 진짜 그래서 제가 가난의 상징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. 근데 김원효 씨 1,100 있었어요. 내가 1,200이. 근데 1억 있다고 거짓말. 근데 1억 있다고 왜 거짓말했어? 아니, 근데 그때 일이 들어올 게 연락이 되고 있던 게 있었어요. 아니, 근데 그 정도로 결혼이 하고 싶었어? 아, 결혼을 하고 싶었죠. 근데 이제 남자가 또 없는 척 하는. 싫어가지고. 근데 이제 뭐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거의 한 7, 80% 픽스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. 결국엔 캔슬 났어요, 다. 1,100이었네. 예, 다 1,100이었고 깔끔하게. 근데 또 양가 집이 또 희한하게 또 10원도 없고 그래서 둘이 진짜 2,300만 원으로 아니 그러면 그게 1억이 있다는 얘기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좀 작용을 했어? 저는 솔직히 크게 작용을 아 너무 너무 솔직해. 이 오빠 생각보다 괜찮다. 저 연하예요. 아 그렇구나. 한 살 연하야. 또 연하냐 또? 한 살. 제가 너무 동안이라 가지고. 아 저도 사실 거기에 속았죠. 왜냐면 처음부터 나이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이제 포털 사이트에 원래 보통 근데 개그맨 개그우먼은 나이를 안 속이거든요. 안 속이죠. 근데 속였어? 옛날에. 나는 우리 박승대 사장님이 연예인은 나이 속여야지 멋있다고. 그래가지고 여기 아무도 속이지 않아. 몇 살 속였어? 두 살? 한 살? 아니, 근데 미녀삼총사들하고 동갑으로 만든다고 한 살 속였는데 포털 사이트에 치니까 심 지나치니까 8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알고 만났었죠. 그러니까 나는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동갑이라 하길래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 동갑인가 보다 그러고 만났는데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제가 한 살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솔직하고 해서 저는 이제 내숭도 안 떨고 그런 부분이 좀 좋아서 이제 제가 더 내숭 없었어요? 뭐 같이 먹을 때도 막 그냥 가린 거 없이 먹고?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처음 만나면 약간 좀 이쁜 척하고 내숭 떨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고기 먹고 있는데 고기가 이게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그냥 주워가지고 톡톡 털고 이렇게 먹더라고요. 테이블에 떨어진 거를? 네. 가리지 않고 막 먹는 게 예뻐 보였다? 호감이었구나. 그렇죠.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땅에 떨어진 거를 내 입에 넣으니까 그게 안 좋아. 아니 너무 떨어져 죽는구나. 그런 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한번 헹궈서 먹고 자연스럽지 그게. 너무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. 그렇지. 먹어도 돼? 돼요. 안 죽어. 나 봐봐요. 병원 한번 안 가고 얼마나 건강해요. 뭐, 피부 봐 완전. 그럼. 건강의 상징이야.